80년까지는 세금을 안 냈는데요. 80년대 그 유명한 전두환 대통령께서 세금 앞에 예외 없다.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한국은행이 졸지에 민간기관이 돼버렸어요. 지금 민간기관이에요?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세금 낼 때는 민간인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한 말씀 때문에. 한국은행이 뭘로 해서 돈을 벌어요? 한국은행이 거둔 그 이익은 어차피 주주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다 정부로 넘어갑니다. 중앙은행의 역사를 파악하는 삼프로TV 중역회의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이프로님 오셨죠? 예, 이프로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중역회의의 주인공 우리 차현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주 갑자기 부드럽게 또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네, 네. 우리 차현진 작가님. 예. 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아주 신기한 얘기를 또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돈이라는 것 그리고 은행 뭐 은행이란 이름이 그렇게 시작된지 처음 알았는데 예.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방송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자 오늘은 그럼 어떻게 중앙은행 좀 역사를 한번 직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은행 건물들이 세 개 각국을 돌아다녀 보면 네. 다 비슷비슷해요. 아, 좀 딱딱하군요. 예, 딱딱한 돌 건물이라 가지고 다 돌들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18세기에 갑자기들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2000년 가까이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은행이 뭔지 중앙은행이 뭔지도 모르다가 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식민지 지배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중앙은행이요? 예.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 외국을 개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이제 은행을 여러 사람들한테 자본금을 모아가지고 은행을 설립했다는 그런 배경 때문에 시기적으로 대단히 몰려있고 그다음에 설립 배경들이 비슷비슷하고 은행이면 되는데 굳이 중앙은행일 이유는 뭐 있습니까? 처음에는 은행이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네. 이제 중앙은행이 됐는데 그 역사들을 아마 이제 이번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네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정프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은행이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네.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 은행은 영어로 하면 Association of Silversmiths. 그러니까 네. 은 취급하는 사람들의 동맹. 조합이다 뭐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한 기관의 이름이 아니고 일종의 집합명사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1, 2, 3, 4, 5반 그렇죠. 또 그다음에 우편번호 뭐 이렇게 나라 지역을 이렇게 우편번호로 쪼개듯이 은행들도 그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서 우열이 없고 예 우열이 없고 외국에 네. 가면은 뭐 1번 은행, 2번 은행 뭐 이렇게 숫자로 네. 과거에는 번호로 은행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나 다루는 걸 우리가 그 중요한 걸 제가 깜빡했어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네. 동서양 은행업의 차이 야. 이제 그겁니다. 동서양 은행이 차이가 있어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동양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몰래 숨어서 그 차용증을 받고 대출해 주는 기관. 그래서 동양의 금융기관은 스탁을 저량을 중요시했고 그다음에 나홀로 플레이였다. 이제 그런 거였고요. 서양은 대금업이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아 이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받는 게 아니고 실물 경제 활동에서 수반되는 어음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어음 할인은 이거는 대금업이 아닙니다. 하는 교황청의 특허를 받아놓고 시작을 해서 서양은 어음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한다는 것을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은 돈 많은 사람들이 넣어놓고 그걸 이제 빌려주는 예. 개념이고, 예. 대부업자처럼. 그렇죠. 네, 서양은 이제 누가 예. 누구한테 돈 지불해야 될 거 그 증서를 가지고 네. 얼마를 깎고 얼마를 더 붙이고 뭐 이런 등등을 해서 그렇죠. 그걸 거래하는 곳이 예. 은행이다. 예, 그러니까 빵집에서 예. 밀가루를 한 푸대를 받아서 예. 그거 빵 만들어서 금방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굽는데도 특히 포도주 같은 거는 농사 짓는데 1년씩 걸리니까 네. 봄에
그 자금을 빌려서 포도 씨를 뿌리고 1년쯤 재배가 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갖다 파니 그때 이제 어음을 만들어서 이제 발행을 하면 그 어음을 받고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은 네, 어차피 네. 땅에 심어놓은 그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네. 또 빵이면 밀가루면 밀가루가 네. 한 6개월 한 달이나 1년 있다가는 제품이 돼서 다시 돈이 돌아오는데 네. 그때까지 돈을 잠깐 주고받는 것은 그거는 돈놀이라고 볼 수 보기보다는 실물 경제의 일종의 윤활유다. 아.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네네. 서양은 어음을 빼놓고서는 은행업을 생각할 수가 없고 또 그 어음을 주고받는 어음 교환소라는 게 있어 가지고 네. 동양은 어음은 있었지만 어음 교환소가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따져 보면 네. 동양의 어음은 어음이 아니고 사실은 차용증이고요. 서양의 어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게 굉장한 차이거든요. 근데 어음은 무슨 뜻이에요? 어음이라는 게? 그걸 이제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네. 지금부터 이게 남북 전쟁 때의 모습이에요. 네. 전쟁 중에도 이렇게 실크햇 하고 이렇게 양복을 입은 은행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서로한테 주고받을 어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정산하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도 오늘날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로 돼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는 금융결제원이라는 데가 컴퓨터 작업을 하지만 네? 세계 모든 나라를 보면 컴퓨터가 있기 전에는 1950년 전에는 이런 은행들끼리 모여서 서로한테 주고받는 어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정산하고 결제하는 것을 매일매일 했거든요. 저게 메인 잡이라는 거죠? 예,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이 사진이 지금 뉴욕 저 보스턴에 있는 미국 보스턴 연준에 들어가면 요 그림이 그 로비에 걸려 있습니다. 정확히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이라고 하는 건 민간인들끼리 거래 상대방한테 예. 돈 대신 받은 거래 예. 상대방의 일종의 약속 증서인데 네. 그거를 이제 은행에 갖고 오면 돈으로 할인해서 바꿔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은행은 하루 영업을 마치면 어음들이 잔뜩 쌓여 있을 텐데 예, 예. 발행처가 다 다른 예. 그걸 은행들끼리 뭘 교환을 해요? 그치 이제 어음 또는 수표 수표를 받으면 손님들한테 받은 걸 다 모아가지고 이건 제1은행 거네 이건 하나은행 거네 신한은행 거네 해서 한 은행에서 받은 걸 다 모아가지고 다음날 10시가 되면 이 한 장소에 만나가지고 내가 받은 거다 하고 각 은행한테 이렇게 다 돌려주고 이거 당신 은행에서 발행한 거 맞지? 당신 은행한테 발행하는 거 맞지? 그래서 내가 손님 대신에 왔으니까 나한테 여기 있는 금액을 나한테 달라. 아, 어음을 은행들이 발행을 했어요? 저 개인들이 발행할 수도 있고 예, 업체가 발행할 수도 있고 은행이 발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은행에서는 그 고객을 대신해서 예. 그 고객이 받아올 어음이 있으면 대신에 가서 받아 다시 받아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확인하는 사람 서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제 뿌려주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A 은행, B 은행, C 은행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매일 10시에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의 이름이 10시의 쿠데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게 아침 10시만 되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한밤중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꼭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나 맨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해서 10시의 반란이라는 그림인데요. 요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요걸 우리가 이제 청산과 결제라고 이제 컴퓨터로 지금은 하고 있고 예,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는 예전엔 저렇게 줄 서서 강강수호를 하듯이 예, 강강수호를 하듯이 이거를 서양에서는 매일 하고 이것을 하는 어음 교환소가 있었는데 네. 동양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동양에서 이 어음은 사실 차용증에 가깝고 서양은 어음을 이제 bill of exchange라고 부르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exchange 뭔가 밀가루를 사고 팔거나 아니면은 뭐 배에다 물건을 싣거나 하는 실물 경제 행위의 그 증표로서 발행한 것이 어음인데 이거는 제가 교황님 또는 하나님한테 단언하건대 네. 돈놀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틀림없이 밀가루를 판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밀가루를 산 사람이 맞습니다 하는 거를 뒤에 배서를 했어요. 배서라는 거 알죠? 네. 뒤에다가 내 이름 쓰는 거. 예, 이름 쓰는 거. 서명수. 예. 그래서 일본은 서양식 어음은 네. 우리나라랑 달리 뒤에 배서를 하네. 네. 해가지고 일본은 어음을 대가다라고 하는데 이게 손 모양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예.
손 숫자에다가 모양 형자를 쓰잖아요. 왜 그랬냐 하면 아 서양 흉내를 내가지고 어음 뒤에 안중근 의사 이 손바닥 찍듯이 먹을 칠해가지고 이걸 찍었거든요. 아, 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 이 지문하고 네. 그래서 일본은 대가다라는 것을 어음을 대가다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서양의 그 빌 오브 익스체인지를 흉내낸 것이고 결국 서양의 어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본은 어음이 없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네네. 그 우리나라도 그럼 어음이란 말이 고려 때부터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는 그럼 어음이 없었다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예.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정약용 선생이 실학은 대단히 앞선 분이지만 은행업에서는 한참 뒤졌다는 제가 도발적인 주장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비슷한 역사학계에서 들으면 이제 대경 실색할 얘기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어음은 어음이 아니에요. 그건 차용증이지. 그러니까 어음하고 차용증을 아는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그야말로 돈놀이를 한다는 증거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 어음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자를 뭐 옛날에 양반들이 한자로 표시를 하기도 했지만 순 우리말입니다. 어음이? 예. 어음이 순 우리말 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의 히읗 받침 어에서 시작된 말인데 어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용증을 쓰잖아요. 예. 이걸 지그재그로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맞추는구나 나중에 예, 빚진 사람 돈 빌려준 사람 빚진 사람이 이렇게 나눠가졌거든요. 예. 이 어라는 말은 컷 또는 지그재그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이 여기서 나온 말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애다 할 때가 그게 애가 그게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애누리의 애도 같습니다. 이게 디스카운트 자른다는 뜻이고요. 예, 지그재그로 잘라가지고 지그재그가 강조가 되면 어깃장의 어도 같은 뜻이에요. 이게 어깃장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 예. 어깃장이 대문을 크로스로 대각선으로 나무 판대기를 대가지고 자른 조각이란 뜻이겠네. 문이 안 열리게. 아, 그 잠궈놓는 거. 예, 예. 잠궈놓는 그게 어깃장이구나. 그게 어깃장이에요. 그러니까 문 안 열리도록 딱 다리 걸어놓는 거. 어깃장. 예, 예, 예. 그게 어깃장인데 어깃장의 어하고 애누리의 애, 살을 애다, 어음의 어하고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이게 지그재그로 자른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의 어음은 이렇게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끼리 나눠 갖는 종이 쪼가리였지. 실물 경제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아, 말 그대로 진짜 차용증이네, 그죠? 예, 예, 차용증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그런데요. 서양에서의 어음하고는 네.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차용증은 대개는 돈을 예. 빌려간 사람이 네. 내가 돈 빌려간 나무계가 확실하고 이 차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반드시 돈을 줄 거야 예. 라고 약속하고 예. 그거를 돈 빌려준 사람한테 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야, 인마 내가 돈 내놔 그러면 예. 줘야 되는 거라서 예. 굳이 자르고 말고 할 게 없는데 지금 생각해는 그렇는데 옛날에는 나눴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작성을 한 다음에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서 나눠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 추측은 예. 돈 빌려준 사람이 예. 야 이거 한 1년 후에 받기로 한 건데 예. 나 이거 1년까지 못 기다리겠고 야 예. 지금 김서방 이거 나 1년 후에 100만 원 받을 건데 이거 나한테 80만 원에 사가게 해서 갖고 가면 예.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김서방은 이 조각만 들고 있으면 야 내가 돈 빌려준 박서방은 아니지만 예. 너랑 나랑 조각 맞춰보면 맞지 않냐 예. 그러니까 내가 진성 채권자다 예.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줘 예. 그런 거래를 한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자른 걸 보면 굉장히 좋은 걸 지적하셨어요. 예. 역시 이 프로 다우신데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 번 자른 어음의 재교환이 좀 드물었고요. 영국에서는 그게 잦았어요. 아, 예. 내가 빌려준 사람이 아니지만 예. 그게 자꾸 손을 예, 예. 타서 돌아다녔다는 거죠. 예. 왼쪽에 이제 바로 그건데, 그 영국에서도 똑같아요 컨셉이 나무에다가 뭘 사겨 가지고 이렇게 반을 쪼개 가지고 나눠 가졌는데 그 쪼갠 것 다음에 채권자가 가진 것들은 시중에서 유통이 됐어요. 아, 그렇지. 돈 받을 권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쌍의 이름이 텔리스틱인데 채권자가 가진 쪽을 스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700년 뒤에 주식회사가 나왔을 때 주식을 스탁이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랑 어음하고 똑같은 컨셉으로 차용증을 만들어서 쪼갰는데
채권자가 가진 쪽을 스탁이라고 불렀더니 나중에 주식회사가 나왔을 때 아 이거 700년 전에 우리가 썼던 스탁이랑 비슷한 거네 해서 주식회사가 스탁 컴퍼니가 된 겁니다. 아, 그걸 아, 교환하는 데가 스탁 익스체인지고. 예, 스탁 익스체인지고요. 아.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이제 거기 이제 동서양의 컨셉이 비슷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어음은 그 서양에서의 영국에서의 텔리스틱처럼 차용증에 가까웠고 실물 경제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어음은 우리나라에 없었다. 네네. 국사학계에서 이걸 보고 또 내일쯤 저한테 연락이 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금융 상식으로는 네. 우리나라에 차용증은 있었지만 어음은 없었다. 실물 경제와 연결짓는 그런 거는 없었다. 대신 우리의 어음은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 돈 예린 사람한테 이제 나중에 받는 걸 증명하는 용도 정도. 그렇죠. 네. 근데 서양에서는 그 어음이 은행업의 스타트가 됐다. 네. 이제 그거를 굉장히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이고 네네네.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긴 연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은 중앙은행과 관련된 여러 주제 중에서도 네. 세금. 세금이랑 중앙은행 관련이 깊나요? 중앙은행이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이게 단순한 문제 같은데요. 네.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최초의 헌법 재판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아, 중앙은행이 세금. 세금을 내야 돼? 민간이야? 정부야? 중앙은행이. 정부기관이라면 낼 필요 없지. 그렇죠. 예. 뭐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데 국세청은 세금을 그럼 어디다 또 냅니까? 그냥 그 자체가 그렇지. 정부인데 그죠? 중앙은행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중앙은행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겪었던 가장 혼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1872년 중앙은행의 개념이 형성될 시적부터 시작해가지고 1904년 이거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시간 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 시간에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보자면 일본에서는 1872년에 국립은행법이라는 은행법이 만들어졌고 정확히 그 10년 뒤에 일본은행이 세워졌고 네. 또 17년 뒤인 1899년에 일본은행 납세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제정이 됐습니다. 중앙은행을 만들어 놓고 아,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를 17년을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죠. 네네. 일본 사람들이. 얘기 있는 시작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국사 시간이 아니니까 휙휙 넘어가겠습니다. 네. 1854년에 흑선을 타고 그 페리 제독이 일본을 오죠. 네. 이 흑선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 배에다 타르치를 해가지고 색깔이 시꺼매가지고 이제 흑선이라고 물세지 말라고 예, 물세지 네. 말라고 흑선을 타고 왔는데 그 모습에 위풍당당한 모습에 일본 사람들이 가슴이 콩알만해져가지고 58년에 1858년에 미일 통상 수호 조약을 맺었더니 야 일본이 이렇게 약한 나라였어 하고 이제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존왕 양이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일본 천황을 그 옹립하고 예. 그 서양 사람들을 물리치자 하는 이제 그 체제 유지 운동이 벌어졌다가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 게 맞느냐 하고 내부에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일본의 역사인데. 그 와중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저기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다음에 네. 야 무조건 우리 미국 따라하자 그래 미국 베끼자 하고 1872년에 10년 전에 링컨이 남북 전쟁 때 허겁지겁 만든 미국의 은행법을 그대로 베껴요. 근데 불행한 것은 당시 미국은 유럽에 비하면 금융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거든요. 예. 중앙은행이 없었어요. 미국은. 네. 근데 그걸 벗겨놓고 난 다음에 했더니 뭐 인플레도 많이 되고 계속 혼란이 생겨가지고 이거 왜 그러지? 이러고 있을 때 영국에서 온 알렉산더 샨드라는 사람이 너희 바보들아. 할게 없어서 미국을 따라하냐. 예, 벗길 데가 없어서 미국을 따라하냐. 네. 아, 이 바보들아냐 하고 와서 하나하나 은행 부기가 뭔지 부기에 관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은행 대의라고 해서 온 뱅킹. 내가 금융이 뭔지 가르쳐 줄게 하고 이제 책을 썼어요. 은행학개론. 네. 거기서 머니터리 액션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게 통화정책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바보 같아서 잘못 뺏겼어. 뭐 머니터리 액션이 중요한 거야 하고 하니까 그런 거였어? 그 이제 눈을 꿈뻑꿈뻑하다가 이제 은행법을 만들고 난 5년이 지나서 에? 야 그럼 중앙은행 어디를 뺏겨야 되는 거야 하고 유럽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우리는 농업 국가라서 여러분들처럼 금융업은 잘 할 수가 없는데 기왕이면 정부가 은행을 쉬어잡고 상투를 쉬어잡고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관치 금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이 피식 웃으면서 금융은 그런 게 아닌데 하고 이제 딴 나라 가봐, 딴 나라 가봐, 딴 나라 가봐 해서 이리저리를 방황하다가 드디어 찾아낸 데가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벨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예.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만한 나라인데 아, 그래요? 이 나라에 그 뭐 언어도 세 개예요. 그죠? 그 프랑스어만 쓸 거고. 예, 예.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뭐 독일어도 좀 예, 쓰나요? 뭐 이렇게 쓰고 막 그러는 나라인데 예. 그 우리가 아는 그 플란더스의 개, 예. 이 플랑다르 지방이 굉장히 못 사는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런 아주 농업 국가인데 벨기에를 가 보니 여기는 관치 금융이 굉장히 셌어요. 네덜란드 자신은 1830년도 네덜란드에서 벨기에는 독립한 네덜란드에서 독립한 나라인데 네. 나라가 하도 작다 보니 그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중앙은행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이 그 코딱지만한 나라 난 관심 없어 하고 이제 거절을 몇 번 당하니까 네. 이 유태인들이 그러면 우리끼리 돈 모아서 중앙은행을 만들겠다 하고 농업 국가인 벨기에 중앙은행에다 얘기를 했더니. 유태인 그때 반유태 지금도 벨기에는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네네. 그 유태인들이 은행을 만들어? 아 그건 안 되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너희들끼리 만드는데 대신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너희들끼리 뽑아서 총재를 뽑는데 총재 위에 정부가 임명한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한다. 해서 총재 위에 감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기에는 야 뭐 저런 은행이 다 있어 하고 피식피식 웃었는데 오, 저거 되게 좋은 모델이네 하고 그걸 그대로 뺏겨옵니다. 일본이.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벨기에 중앙은행 건물인데 건물까지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일본은행을 만들었죠. 아 오른쪽이 일본은행인가? 일본은행이에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벨기에를 농업국가인 벨기에를 보고 배운다 해가지고 이대로 뺏겨왔고요. 요 일본은행법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은행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 전에는 금통위 의장이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아. 총재 감독관. 예, 한국은행 총재 대표는 한국은행 총재인데 금통위 할 때는 의장은 재무 장관이다. 그런 컨셉이 벨기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일본 넘어와서. 예, 그래서 벨기에, 일본, 한국이 다 같이 관치금융으로 시작한 나라다. 이제 그런 이제 그 희한한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예.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벨기에까지 가서 이제 주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네. 예. 중앙은행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손님 끌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힘들게 자본금 1천만 엔의 일본은행을 만드는데 2만 5천 주는 정부가 출자를 하고. 2만 5천 주는 580명의 민간들이 돈을 대서 네. 허겁지겁 어떻게 이제 일본은행을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50%는 민간이 주주가 있고요. 이게 지금도 그래요. 일본은 지금도 민간 주주가 있습니다. 일본은행에? 예. 이게 일본은행 증권거래 일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본은행 주가입니다. 이거 매일 거래됩니다. 일본은행이 예. 거래가 된다고요? 예. 일본은행 주식이 거래가 돼요. 세계에 그런 나라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네. 스위스입니다. 이거는 스위스도 스위스 주식 거래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가 되는데 그 일본 은행하고 일본하고 스위스가 재밌는 거는요. 그럼 중앙은행 주가는 뭘로 결정이 되느냐? 무슨 이익이 나냐? 배당을 예. 하냐?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냐? 스위스 중앙은행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주가가 팍 뛰어요.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네. 근데 일본은행은 외환위기 이후에 주가가 뚝 떨어져요. 이거는 어떤 게 맞는지 지금 어떤 경제학자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중앙은행 주가라는 건 사실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괜히 오르고 괜히 떨어진 예, 거다. 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뭐
경영학 하시는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베타라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베타라는 게 일본은행의 베타는 0에 가깝고요. 그 스위스 중앙은행의 베타는 1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사람들은 일본 중앙은행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관이다. 예. 그러니까 베타가 제로다. 경기를 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스위스 사람들은 아 그게 아니고 스위스 중앙은행은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스위스 경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베타가 1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더 옳은지는 답이 없죠. 배당을 배당도 하고요. 예. 합니다. 그때 다르기도 하고. 네네. 좀 그런데 어찌 됐든 일본 은행을 만들었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은행은 정부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다. 일본 관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 예.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일본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렇게 그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본 은행 이제. 다음 시간에도 다루겠지만 188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본은행의 영업이 아주 정부 대출이 뭐 3배로 늘고 일반 대출은 반토막이 나고 경영이 엉망이 돼요. 네. 잠깐만요. 예. 요즘 시중은행들은 민간에도 대출을 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 자본금도 필요하고 네. 그런데 예. 그 당시에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네. 지금 시중은행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럼? 아니 이제 시중은행 역할은 안 하고요. 네. 주로 정부의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자본금을 받아서 그 돈을 거의 대부분 정부 대출로 썼어요. 민간 대출은 민간 대출도 약간 하기는 했는데 네. 옛날 우리 조선은행도 뭐 그랬지만 네. 대부분은 정부 대출이었는데요. 그 전쟁을 하는 와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행 주주들이 뭐 하도 선전을 해가지고 주주가 되긴 했는데 아니 임원도 정부가 임명하고 정부한테 대출해 줄 때는 이자는 0%고 무슨 돈으로 벌어? 그 다음에 국고금 세금을 걷어줬는데 수고료도 안 주고 에이씨 이렇게 되면 나 세금 못 내 하고 이제 세금 즉 불복종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일본 재무부 장관도 아 이게 사람 꼬셔가지고 주주는 모아놨는데 아, 저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지 하고 엉거주춤 한 상태에서 아주 그 세금 납세 지원 운동이 우리도 뭐 세금 양심 불량인 사람도 세금 몇십 년 동안 안 내는 사람이 예. 있는데 일본은행 주주들이 17년 동안 돈을 안 내요. 일본은행의 법인세를? 네. 법인세를 안 내니까 나중에는 이제 소송까지 가고 뭐 난리를 치다가 할 수 없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본은행은 민간기관이다. 그러니 세금은 내라. 다만 영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은행권 발행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네. 해서 정부하고 주주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 타협하는데 17년이 걸렸고요. 미국은 네.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 네. 미국도 똑같이 그 무렵에 미국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예. 당시 중앙은행은 지금의 미 연준이 아니고 Second Bank of United States라고 해서 지금까지 미국은 중앙은행이 세 번 만들어졌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이 예. 세 번째인데 예. 두 번째로 만들어졌던 Second Bank of United States가 그때도 우리나라 일본이 청일전쟁이 계기가 됐다면 미국은 미영전쟁 1822년에 영국한테 아주 미국이 아주 쌍코피를 터뜨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백악관도 침략을 당해가지고 불타고 막 이랬던 사건이 있는데 경기가 나빠지고 난 다음에 그 메릴랜드 주지사가 아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할 수 없다. 중앙은행한테 세금을 좀 매겨야겠다 그랬더니 당시 메릴랜드 지점장이 난 죽어도 세금 못 내겠는데 하고 소송을 걸어요. 이게 그 유명한 미국의 그 맥클럭과 메릴랜드의 재판이라고 해서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권한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 재판이 됩니다. 연방 정부가 세운 중앙은행을 네. 주정부가 과세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을 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데 네. 연방 정부가 이겨요. 그래서 그 이 재판을 계기로 주정부는 연방 정부한테 대들 수 없다 하는 그 중요한 판결이 만들어지는데 그 계기가 중앙은행에 대한 과세였었습니다. 지금은 예. 중앙은행에 대한 과세 가지고 주정부가 높냐 연방정부가 높냐 싸운 건데 예.
연방정부가 높다고 판례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예. 그 다음부터는 붙는 족족이 예. 연방정부가 우세한 거니까 예. 그렇게 됐다는 거죠 판례가. 예,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세금 문제고 이슈가 바꿔지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싸움은 계속 되죠. 지금 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렇죠.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됐을 때 연방정부가 거리두기 운동을 하니까 주정부가 난 그 못 따르겠다. 뭐 병균이 어디서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지. 아닌데 병균을 핑계로 연방정부가 이래라 주정부한테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제 그때도 재판이 있었고요. 사사건건 연방정부하고 주정부는 싸움이 계속되는데 적어도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연방정부가 더 세다 하는 판결이 이때 그 새겨졌습니다. 만들어졌고요. 그 재미있는 거는 그래서 중앙은행은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네.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 22, 스웨덴, 스위스, 호주, 독일은 세금을 안 내고요. 네. 프랑스, 영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세금을 냅니다. 우린 내요? 예. 우리나라도 80년까지는 세금을 안 냈는데요. 80년대 그 유명한 전두환 대통령께서 세금 앞에 예외 없다. 니도 내. 예. 니도 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한국은행이 졸지에 민간기관이 돼버렸어요. 본인도 내는데. 그렇죠. 니도 내. 아, 예. 지금 민간기관이에요?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세금 낼 때는 민간인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한 말씀 때문에 세금 낼 때만 민간인데 뭐에 대한 세금을 내요 그러면? 법인세.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번 더 예. 하면 한국은행이 네. 돈을 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뭘로 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으니까 법인세가 있죠. 예, 이제 이자 소득 대출해주고 받은 이자 소득이 있고 정부한테 돈 빌려주고 예, 외국의 외환 보유액을 운영해서 얻는 수익도 있고 그런데 네. 한국은행이 거둔 그 이익은 어차피 주주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한국은행이 거둔 이익은 다 정부로 넘어갑니다. 원래도? 한국은행 직원들끼리 녹여먹는 건 한 푼도 없고요. 원래도. 예. 근데 결국은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갈 거냐. 국세청 거쳐올 거냐. 예. 서울에 있는 그 한국은행 본점 옆에 있는 남대문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낼 거냐 하는 굉장히 짜잘한 문제만 남는데 굳이 이거를 민간으로 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한국은행보다 더 민간의 성격이 강한 뭐 예금보험공사, 안전보건공단, 건강관리공단, 연금공단 뭐 이런 주택금융공사 이런 데들도 세금을 안 내요. 어차피 빵꾸 나면 예, 나라에서 그리고 보태줘야 되니까. 예, 교회하고 학교도 세금을 법인세를 안 내는데 그렇지. 한국은행 보러 세금을 낸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전두환 대통령께서 참 이상한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그 한국은행을 세금을 낸다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세금 중앙은행이 세금 내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중앙은행을 민간으로 볼 것이냐 공공부문으로 볼 것이냐 하는 네. 중요한 판단이 전제가 된 것이고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그것이 헌법 재판이나 또는 특별법 제정까지 갔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 네, 네. 그런 얘기들을 이 시간에 한국은행은 어쨌든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다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쁠 때만 공무원이에요. 좋을 때는 예. 아니 공무원이 아니. 그러니까 저 예.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 직원 민간인입니다. 예, 공무원 연금 안 받고요. 안 받아요? 예, 근데 형법 처벌할 때만 공무원에 의지해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예, 예. 금감원 직원도 그렇대요. 금감원 예. 직원도 예. 공무원일 것 같잖아요. 예. 금감원. 아. 아 금감원도 물론 그렇긴 한데 한국은행은 난 무조건 공무원일 것 같은데 공무원이 예. 아니다 이거죠? 예. 나라에 따라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조사국 직원은 민간인이고요 은행 감독국 직원은 공무원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는 일에 따라서 같은 직장 내에서 같은 직장인데 리서치는 예. 민간이하고 예. 몇 층에 있는 직원은 공무원이고 몇 층에 있는 직원은 민간이고 예. 좀 그렇습니다. 좀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는 민간 취급한다는 건데 그렇죠. 예. 일본, 벨기에,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위에 예를 들면 감독관이라고 해서 정부 파견 예. 관리가 와 있다고 했잖아요. 일본, 예. 일본과 예. 벨기에와 코리아. 예. 아, 코리아는 과거에는 그랬죠. 이제, 예. 지금은 아니, 지금 아니니까. 지금도 정부가 임명한 감사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 예. 그런 이야기를 짧게 다뤄봤습니다. 아. 중앙은행이 세금을 낸다 내는 경우도 있다. 네. 내기도 하고. 어음은 저 서양의 어음과 달랐고 순 우리말이다. 예. 야, 중앙은행 우리 한국은행이 세금 낸다는 건 아마 진짜 몰랐던 분들이 예. 아마 95%는 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란 것도 아마 한 80% 이상 모르지 않으셨을까. 한국은행이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우 많죠. 예. 그 어떻게 손해를 보죠? 그 적자가 나면 저 평소에 이익이 났을 때 30%씩 그 미리 확보하고 있었던 적립금 이제 유보금 갖고 일단 떼우고요. 네. 그걸 다 소진하면 정부가 메꿔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어떻게 돈 벌어요 했더니 정부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니까 돈 벌죠. 예. 그건 이해가 돼요. 돈 벌 것 같아요. 예. 근데 손해를 본다는 건 번 돈에 비해서 직원들이 보너스를 많이 가져가면 적자라는 거나 그 언제 적자를 볼 수 있죠?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에서 네. 그 환율이 경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환율이 1,600원인 것이 800원이 되면 외환 보유액을 갖고 평가액이 줄어드니까 평가 손이 생기죠. 그게 제일 큽니다. 그 회사가 산 주식 주가 떨어진 것처럼 네.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는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 때문에 손해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한국은행이 세금 낸다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리면서 오늘 중역 회의 세 번째 시간은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 이거 되게 유익한데요? 아, 굉장히 재밌어요. 나 지난 시간에 못 왔는데. 잘 좀 오세요 좀. 자, 그러면 네 번째 시간도 유익하네. 오실 거죠? 네. 네, 네 번째 중역 회의 때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 주신 우리 차현진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